이거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이 주도주 다 도망가는데 나는 쳐다만 보고 있고 반도체 한 개도 없습니다. 전문가님, 나는 뭘 사야 되나요? 그죠? 뭐 AD 테크놀로지 뭐 난리 났습니다. 아휴, 이거 뭐, 야, 경고? 나 경고 아는 바 없어. 그냥 속구쳐버리네. 막 나가네, 막 나가. 에? SAMT 뭐, 참, 반도체가 그냥 다 나가는데. 대장만 오늘 쉬고 있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양봉 돌아섰네요. 하이닉스 아직 못 돌아섰네요. 자, 이런 것이 주도주가 하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법이 없다. 근데 주도주가 하는 거는 다 버려버리고, 저기 가서 이상한 종목 급등 나간다고, 부실 종목 끌어안고, 그죠? 예. 한화생명 들고 앉아서 점점 이제나 팔까, 저제나 팔까 이러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주도주는 이렇게 무섭게 나가는 거예요. 그죠? 주도주는 무섭게 나가는 겁니다. 자, 또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된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가라는 거, 주식 투자라는 건 뭐예요? 투자 대상은 주식이지만 실제 주식을, 실체는 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투자 대상은 분명히 주식이죠. 그러나 그 실체는 누구예요? 주식을 향한 기업이잖아요, 기업. 그러니까 주가는 주식장에서 매매에 의한 변동이지만 주가는 매매에 의해서 시장에서 변동을 주는 거예요. 그럼 최종적인 주가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죠? 기업의 수익성이잖아요. 근데 그걸 무시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깡통을 나는 거예요. 기업의 수익성은 안 보고 뭘 보는 거죠? 자리, 재료, 촉매, 그죠? 재료, 촉매, 무슨 뭐 차트, 어떻게 됐어, 뭐 어떻게 됐다고. 여러분이 거기에 몰빵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기업을 고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는 기업의 가치에 수렴한다는 얘기를 여러분이 알면, 영업이익이 점점 커지는데 주가는 가지 말라고 해도 따라오네? 수익성이 좋은 기업은 주가는 일시적인 변동은 있더라도 결국 상승하게 되고 반대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기업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떨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농심과 삼양식품을 제가 비교 분석해 주잖아요. 이처럼 주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요인이 해당 기업의 수익성인 만큼 주식 투자에서 기업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기업의 재무제표는 수익성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원이잖아요. 정보원을 보고 투자하려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기업의 재무분석은 그래서 투자의 기본이요, 성공 투자의 비밀지도다. 기업 분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자탕을 먹는 거예요. 또는 상장 폐지되는 거죠. 그죠? 맞아요? 그렇잖아요. 제대로 분석했다면 돈잘 버는 기업이 어떻게 상장 폐지가 되고 감자가 되고 망합니까? 주가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투자 심리에도 지배를 받기에 기업 가치에 비해서 그래서 고평가가 되기도 하고 저평가가 되기도 하죠. 아, 고평가됐어. 그만 먹어야 되겠네. 일시적으로 주가가 기업의 가치와는 관계없이 등락하더라도 결국은 기업이 지니고 있는 본래의 가치도 되돌아온다. 그걸 평균 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가치와는 무관하게 변동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는 기업 가치에 수렴한다는 평균 획일리를 믿고, 저렴한 주식을 매수해서 장기 보유하는 투자를 하면, 여러분은 위험성도 없어지고, 주식으로 인해서 돈을 벌게 되더라. 그래서 주말에 누굴 만났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러길래, 뭐 사장이, 아, 삼성, 하이닉스 사세요? 아, 저는 저기, 에이, 삼천리를 살라고 그러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천리요? 글쎄요. 지금은 반도체 장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사야 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유, 전문가님, 반도체는 변동성이 심해서요. 저는 살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궁금하시면 질문하시고요. 지금은 거기까지만 얘기해 드릴게요.
나중에 엄청 후회했죠. 그죠? 2015년 반도체가, 2016년이군요. 반도체 하이닉스가 나가는데, 그때가 3만 원대였으니까. 아유, 사기만 했으면 얼마나 좋았어. 제 말도. 아, 제가 돈이, 딸도 지금 펀드에 가입했는데, 내가 지금 2천만 원 갖고 있거든요. 2천만 원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어디다 투자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이닉스 사세요. 이때입니다, 이때. 8월 달이니까, 여기죠. 3만 원 조금, 3만 원대 되겠죠, 3만 원대. 그래서 제가, 하이닉스 사세요. 한 가지 종목으로, 아, 변동성이 심해서 안 산대요. 그럼 뭐, 더 이상 뭐, 얘기할 게뭐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나갔죠? 제말 듣고 사서 그냥 묻었으면, 2천만 원 묻어놨으면, 아, 3만 원이 97,700원. 그냥 9만 원만 팔았어도, 얼마예요? 166%입니다. 그러면 2천만 원이 얼마 버는 거예요? 예? 2,600만 원을 더 벌, 2,600만 원 맞나요? 아, 3,000만 원이 더 벌겠죠. 예? 3,000만 원을 더 벌고 앉아서 있는데, 아, 아쉽죠. 근데 뭐 살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삼천리. 어떻게 됐나 보세요. 가스 기업이죠. 삼천리 가스. 어떻게 됐나요? 2016년 잠시 올라가는 척하다가 꼰도 바뀌어서 마이너스. 가르쳐줘도 안 되더라고요. 들을 수 있나요? 귀가 열려 있질 않는 거예요. 공부가 안돼 있으니까. 공부가 돼 있는 사람은 저갈이 무슨 말인지, 왜 그러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왜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왜 하이닉스를 사라 그런 이유가 뭡니까? 그죠?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제가 살지 말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이유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 안답시고, 뭐 반도체는 변동성이 심해서 살 필요가 없지 않나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뭔 얘기를 할게 있나요? 본인이 더 아는 체 하는데. 아, 그럼 이 사람한테는 얘기할 필요가 없구나. 입을 딱 닫았어요. 지금 지나와서 보니까 삼천리는 곤두박질, 하이닉스는 많이 올라가서 지금 11만 원. 지금도 하이닉스 쳐다보면 이제 놀랄 거려. 10만 원이 넘었으니 이제. 가만 있어봐. 10만 원이 됐나? 아유, 괜히 그때 까불지 말고. 전문가니 아마 97,900원. 까불지 말고 3만 원, 3배가 나갔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 괜히 아는 척 했다가, 예? 돈벌수 있는 길을, 2천만 원을 넘게 벌수 있는 거를, 3천만 원인가 2천만 원 투자하려고 그랬으니까. 샀으면 그냥 지금 3천만 원을 넘게 벌었으니까, 2천만 원이 5천만 원이 넘었겠죠. 아유. 이렇게 자기 복을 차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렇죠?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공부가 안 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전문가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집에 와서 검증을 해봐야죠. 하이닉스를 사라 그러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 기업을 한번 들어가서 이것저것 좀 찾아볼까? 여러분 찾아보고 검증해서 이거 좋게 가는데? 그러면 매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공부가 돼야만 그것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여러분의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공부가 안돼 있으면 전문가가 추천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살 수가 없어요. 또한 사람은 저거 뭐 어쩌고저쩌고 저한테 아 주식은 허는 게 아니에요. 아 주식하면 망해. 왜 망하는 건데요? 망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아 내가 샀다가요. 아, 상한가 두번 갔다가 그 다음에 상장 폐지 돼서 돈다 잃어버렸대요. 아니 그랬어 제가. 아니 누가 그걸 사라 그랬나요? 본인이 샀잖아요. 그럼 삼성전자 샀으면 지금 망했어요? 삼성전자 샀으면 돈을 망했어요? 벌었어요? 그랬더니 입을 딱 닫아버려요.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삼성전자 샀으면 어떻게 망해요? 돈을 더 벌으면 벌었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지금은 대형주가 됐으니까 덜 버느냐, 덜 버냐, 많이 버냐, 그 차이지만, 당신 삼성전자를 사서 지금까지 들고 왔으면 망한 게 아니라 돈을, 떼돈을 벌어줬는데? 그랬더니. 입을 딱 닫아버리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예, 좋은 종목 산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잖아요. 삼성전자를 35년에 샀으면 자그마치 787배가 나갔어요. 787배요? 상상이 안 됩니다. 1000만 원 담았으면 78억 7천만 원이 됐어요. 지금 35년 만에.
그런데 여러분이 단타 쳐서 35년 동안 78억 7천만 원을 법니까? 그러니까 제가 장기 투자를 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들한테도 주식 사라. 저는 조카도 주식 사주고, 아들 녀석도 주식 사주고, 예? 거기다가, 친척도 주식 사주고, 동생도 주식 사주고, 다 주식 사라고 합니다. 네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주식 사. 그게 부자 되는 길이니까. 팔고 사고, 용 쓰지 마, 힘들게. 좋은 종목 사서, 안 팔아도 괜찮은 종목 사면 돼. 그럼 돈이 되니까. 은행 끝까지는 갖다 넣어봤자 돈 되냐? 동생이 이제 슬슬 돈 벌고, 그죠? 이게 4천만 원 넣어놨더니 벌써 몇천만 원이 되고, 이 1,700만 원 넣었더니 2,500 벌고 그러니까 동생이, 그 밑에 있는 동생이, 오빠 나도 해줘. 나도 주식할래. 주식할래. 당장 이래버리는 거죠. 은행 갖다 넣어봤자 돈 그거 몇푼 이자뿐이 더 됩니까, 그거? 그죠? 껌딱지지. 이거 샀으면 지금 하이닉스 여기서 샀으면 지금 돈이 얼마입니까? 여기다가 100만 원만 담았어도 그죠? 두배 갔으면 200만 원을 어떻게 줍니까? 은행에서 뭐 망할 일 있어요? 100만 원 사놨는데 200만 원 줍니까? 그러니까 주가란 그죠? 주가란 기업의 가치를 따라다니는 개다.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개와 주인의 이론이. 주식시장이 아무리 변동성이 심하고 엉망진창돼도 우량주 장기 투자를 이길 수 없다. 이 진리는 200년에 가까운 주식시장의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미쳐서 어디로 돌아가는 거죠? 트레이더로 돌아가는 겁니다. 왜? 비밀을 모르니까. 비밀을 모르잖아요. 조급하게 굴지 말라. 조급한 마음이 여러분의 모든 일을 망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단기 투자가 반드시 실패한다고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단기 투자자들이 장기적으로 성공 확률이 더 낮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단기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하다 투자 확률이, 수익률이 높아지면 괜찮은데 나빠질 확률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님 트레이더로 성공한 사람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이 공부가 안 하면 안 할수록 장기 투자가 단기 투자보다 이길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단기 투자 자꾸 관심을 가지게 되면 주식의 가치보다는 손절매와 기술적 분석에 투자 기준을 맞추게 되고 장기로 보유하지 못하는 투자를 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성공한 투자자와 실패한 투자자의 차이는 투자의 기본 원칙에 충실했는가 아닌가가 일 뿐이다. 그러니까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스승한테 배운 게 주식 투자란 훈련 과정이다. 전문가님 고수 아니세요? 그러니까 저 고수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투자란 끊임없이 훈련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투자란 끊임없이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도 공부를 해야 되고 내일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야, 넌 멋진 말이에요. 끊임없이 여러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하라. 그러니까 제시를 보면 모두 시간이 허락하는 한 끊임없이 공부하라. 죽을 때까지 공부하라는 거예요. 와, 정말 어떻게 보면 짜증나지요. 그렇지만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템플턴도 오늘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제가 전문가지만 여러분보다 조금 더알 뿐이지 끊임없이 훈련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투자하기 전에 먼저 투자 마인드를 정립하고, 그죠? 당연한 거죠. 제가 여기에 어디에 들어있냐면 이식 강의 중에서 두 번째 라인이잖아요. 그죠? 이제 기초를 배우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 차트. 지금은 차트 기법 가는 중이에요. 당연히 제가 이걸 만든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기본적 분석, 그죠? 그다음에 심리적 분석, 그다음에 이렇게 포트폴리오 전략.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다른 저기에는 없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유료 여기 보면 제게 다 들어 있죠. 이렇게 다 전체가 다 자료가 만들어져서 들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든다 그러면 이거 보여줘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MACD 하나를 본다 그러면 제 강의가 이렇게 돼 있죠. 차트를 해서 다 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언제 매수하고 언제 해야 되는지 이거 비밀 지도입니다. 템플턴의 유료 방송 비밀 지도. 그쵸? 프로그램이 다 있는 겁니다. 자, 잠깐만 보여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갑니다. 투자하기 전에 투자 마인드를 정립하고 투자 시 반드시 필요한 기본기를 탄탄히 쌓았을 때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처음에는. 아, 제가 오픈해 줬잖아요. 그죠? 하나만 오픈해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MACD 공부도 하지만 MACD가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예. 아, 이걸 공개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우리 유료원들이 보는 거, 차트 설정에서 MACD 하나만 봐도 우리는, 자, 이 차트 기법이 연결되는 거라서 우리 유료원들이 싫어할 것 같은데. 자, 이게 참 이상하죠? 예, 추세가 그죠? 예. 잘 보면, 그죠? 주가가, 뭔가가, 예. 60일선을 올라탈 때는 대체적으로 보면 MACD가 0호에서 놀더라. 0호에서 놀더라. 0 밑에서 놀면 우린 추세 이탈이니까 안 산다. 자, 0 위로 놀라갔을 때 한번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날짜도 10, 20으로 바꿨죠. 지금은 이제 열흘 안 하고 20일 9입니다. 전에는 이게 12, 26이었나요? 그죠? 1주가 6일 거래였었는데 지금 거래가 5일이잖아요. 이게 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는 뭐 아, 유튜브 강의 씨에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에는 아마 저기 조금씩 요즘에는 제가 차트 기법 하나 둘씩을 지금 5탄까지 나갔는데 5탄까지 공개했죠? 5탄까지 공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갑니다. 투자하기 전에 투자 마인드를 정립하고 투자 시 반드시 기본기를 쌓는 거. 투자라는 게 뭐예요? 그림이 말라가는 것, 풀이 자라나는 것을 지켜보는 것 같다. 지난번에 주식 교과서를 쓴 사람이 그 충청도 어디에 전원주택에 살던데 재산이 얼마 됐습니까? 한 150억 됩니다. 그런데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전원주택 앞에다 가지를 심어놨더라고요. 인터뷰를 하는데 보니까 이 가지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은 주식 투자라는 건 가지가 커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보는 그것이 기다리는 것이 주식 투자다.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와, 정석으로 갔네. 가지를 심어서 가지를 키워가서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열매를 맺을 때 딱 볼 때 그때 드디어 아 이게 아니 자전거를 사서 삼천리 자전거를 사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300% 먹고 만족했습니다. 아, 600%도 더 나갔잖아요. 그랬더니 300% 만족했습니다. 자기는 거기서 만족했기 때문에 파는 겁니다. 딱. 참 멋지더라고요. 역시 고수는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수의 투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림이 말라가는 것. 그죠? 그림을 그렸습니다. 말라가는 것을 지켜볼 수 있어야 돼요. 풀이 자라는 것을 지켜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오늘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사과나무를, 사과 안 열린다고 그냥 뽑아버리면 뗄감뿐이 더 됩니까? 사과가 열릴 때까지는 최소한 3년 이상 걸려야 되죠. 그죠? 우리가 세운 목표가 뭐예요? 그죠? 그런 것이라면, 그죠? 언제든지 실패하실 것이고, 우리가 세운 목적이 옳은 것이라면 언제든지 성공할 수 있죠. 투자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돈은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가 벌어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엉덩이가 돈을 벌어준다. 그러면 그 얘기를 뭐라 그러냐면, 이제, 에드윈 르페브르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머리가 좋아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그죠? 또, 자기가 남보다 탁월해서 돈 버는 것도 아니다. 단, 내가 돈을 버는 것은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꽉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투자라는 것이 그래서 시시각각 변하는 주가를 바라면서 주식을 대하는 태도마저 여러 혼란스러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혼란스럽지 않기 위해서는 기업을 분석하고 이 기업이 좋다는 확신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주가의 변동은 가치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아니라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이 주가의 변동이 없으면 돈 못 벌어요. 주가 변동성이 이렇습니까? 여러분이 끊임없이 변동을 해주니까 매수해서 돈을 벌 수 있지. 만약에 끊임없이 올라가면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주가 변동성이 없어서 계속 올라가기만 한다면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서워서도 못 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가 변동성을 여러분을 싸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중요하죠? 어디까지 갔나요? 그래서 기업의 가치라는 것은 가치를, 자, 아까 봤지만 수익가치, 성장가치가 커지고 자산가치가 커지는 종목을 매수했더니 벌써 200% 가까이 나갔잖아요. 괜히 나갔는가요? 그럼 꽃을 피기도 전에 뽑아서 잡초를 키울까요? 아니, 꽃이 피러 가고 있는데 왜 빼서 잡초를 키웁니까? 상승하는 종목은 정배열로 가는 한 함부로 착신을 하지 말라. 뽑아서 잡초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유료한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가는 놈을 왜 잘라요? 이경났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만 갈 거라고요? 아니, 그만 갈 건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합니까? 제가 합니까? 저도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정배열로 가는 한 그냥 들고 가는 거죠. 역배열 나면 그때 고민해 보면 되잖아요. 그 기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유료방에서. 그러니까 전문가님 무섭습니다. 무섭지. 그래야 수익이 커지니까. 그죠? 또 갑니다. 한샘이 1800% 상승했던 종목이 정배열로 가고 있잖아요. 역배열 갔잖아요. 그럼 자르면 되잖아요. 정배열, 역배열. 무슨 뭐 밑에서 무슨 뭐 역배열에서 매수해서 뭐 큰 수익을 주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정배열에서 정배열만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대박이야. 근데 여러분은 대부분이 얼마큼 올라가면 끝났다고 조금만 조정해도 잘라버려요. 안 갈 거라고. 그 말 이해갑니까? 그렇다, 3번. 더 이상 이제 너무 올라서, 이제는 안 갈 거야. 잘라버린다. 1번. 아니, 난 그래도 강력하게 주봉을 보고 끝까지 먹는다. 2번. 눌러보시죠. 끝까지 먹을 수 있는 사람 몇 사람 될까? 조금 올라가면, 그죠. 잘라버려. 더 이상 안 갈 거라고. 아니, 정배열로 가는데 왜 자르는 거예요? 황금열머니한테 여쭤볼게요. 정배열로 가는데 왜 자르는 거죠? 너무 올라서? 너무 오른 걸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아십니까? 템플턴 전문가가 아십니까? 모르다. 너무도 다 둘 다 몰라요. 아, 떨어지는데 어디까지 떨어진 거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 강력하게 들고 가니까 역별까지 그냥 들고 갔더니 야, 1000%가 넘게 먹었어. 떨어지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배워야 되잖아요. 그걸. 그 차트 기법을 템플턴의 방에서 유료방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료들이 추가 매수해서 오히려 떨어지면 추가 매수해서 오히려 더 사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템플턴 식구뿐이 없어요. 예? 템플턴 식구 여기 부기부기님 와 계시지만 템플턴 식구뿐이 없어요. 이거 나가셨나? 부기부기님 와 계시면 3번 눌러보시고 아직도 들고 가잖아요. 여기다 추가 매수까지 시켰어. 그죠? 여기다 추가 매수까지 시켰어요. 이삭 죽기가 주특기.
뭘 주세요? 크게 먹어야지. 아,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샀어요? 또 나가 신고가 나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그죠? 공부를 하면, 아, 종목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ENF 테크놀로지 잘 간다. 어디까지 갈 거라는 건 목표가 무의미하다. 어디까지 간다. 목표가 얼마. 그거 다 무의미한 얘기예요. 무슨 목표가예요. 우리 엑소원에서도 저한테 목표가 얘기를 해서, 아유, 목표가 참, 아니, 목표가가 뭐 중요합니까? 가는데. 그죠? 목표가를 여러분이 안 봐야 크게 가는 거예요. 아, 이걸 목표가로 하니까 이게 목표가를 못 먹지, 크게. MCX를 왜 목표가로 하냐고요. 에? 수많은 증권사들이 목표가로 해서 여러분들을 못 들고 가게 만드는 거예요. 목표가 도달했으니까 자르라고. 아, 이제 또 나가는데? 아니, 목표가가 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좋은 주식을 들고 가는 게 중요한 거지. 목표가면 다 잘라야 돼. 그럼 오늘 또 나가는데 3.4%? 어떡할 거야, 이거? 돈잘 버는 게 멀리 간다니까. 아, 주도주가까지 200%뿐이 안 나갈까? 아, 400% 가면 안 되고 500% 가면 안 돼요? 아, 1000% 가면 안 됩니까? 이 영업이익이 폭발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한 1000% 가면 안 됩니까? 왜 목표가가 200%고 100%에 돼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믿지 말고 기업이 갈고 기업이 영업이익이 뒷받침된다면 여러분은 강력 보유해서 크게 먹으라는 거예요. 크게. 또 나가잖아요. 오, 장난 아닌데? 장난 아니요. 좋은 종목은 이렇게 간다. 이걸 믿어야 여러분이 큰 수익이 나는 거다. 그러니까 템플턴이 장기 투자를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장기 투자가라면 못 들고 가. 아이고나, 무서워. 자, 누가 또뻥 나갔네. 아유, 누가 뻥 나갔어. 화장품. 또 나갔어. 참 대단하죠. 우리 유리언니 여기 사줄 때만 해도요. 참, 이 자리에서 사주니까. 야, 이게 기가 막힌 자리다. 양십자포. 아,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자리입니다. 아니, 전문가님, 그게 왜 기가 막힌 자리? 아, 나중에 봐요. 증거를 보여줄게. 증거. 증거요? 예. 네. 기가 막힌 자리다. 사마콘덴사 여기 갈 때. 자, 추가 매수 들어가요. 강력 매수입니다. 추가 매수. 이 자리가, 보이나? 보이죠? 이두 개. 아, 이거. 이게 너무너무 좋은 자리인데. 매수 들어가세요. 강력 모유, 추가 매수. 얼마나 갔나 보시죠. 이야, 진짜. 그죠? 얼마나 갔어요? 예? 얼마나 갔어요? 여기까지, 10만 9,500원까지 여기서 날아가기 시작하는데, 어느 자리예요? 이 자리잖아요. 이 수익이 얼마나 났어요? 우와. 또 클리어가 또 나가네. 이게 얼마나 갔어요? 예, 969% 나갔습니다. 팔았나요? 아니요. 올라가면 더 샀어요. 더 사라. 추가 매수. 또 추가 매수. 또 추가 매수. 키니어까지 또 추가 매수. 가! 잘라. 잘라. 제가 자르라. 아, 잘 나갑니다. 어이구, 원익이도 신고가 내는데. 솔브레인 신고가, 케이시텍 신고가, 원익 신고가, 유진테크 신고가, 뭐, 에로티베콤 신고가, 뭐, 전부, 반도체 전부 신고가야. 에휴, 템플턴 방에 진작 오라고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죠. 진작 와라. 아, 우리 유리원 전문가님 빨리 올 걸. 하, 왜 내가 뜸들였나 몰라. 조금만 더 빨리 올 걸. 하, 시장이 바닥일 때 남들은 무서워서 도망갈 때 빨리 들어왔어야지. 아, 그 생각을 못했어요. MCX 가치가 가는데 꽃을 꺾어버리냐? 가는데 꺾어버립니까? 얘는 뭡니까? 얘도 가나요? 모르겠어요. 주가가 너무 올랐대. 뭘 너무 올라요? 얘는 앞으로 좋은 일이 더 벌어질 건데. 효성, ITX. 왜요? 사물인터넷 또 나가네. 어우. 아, 멋지다, 정말. 아, 이건 뭐 유튜브에서도 많이 얘기해 줬죠? 수익국대님. 이거 샀나요? 유튜브에서도 많이 얘기해 줬죠? 뭐라고? 사물인터넷이라고. 뭐죠? 스마트 농법.
얘기하면서 스마트 농법 얘기하면서 엄마 살아 우린 여기서 사고 또 여기서 사고 또 아 전문가님 안 가는 거 어떻게 아 기다려요 갑니다 믿어야 돼요 기업을 또 나갑니다 아 멋지게 나가네요 정말 그죠 더 사래 아침에 또 사 없는 사람 또 사 어제 저녁에도 없는 사람 또 사세요 괜찮으니까 양복 내주면 또 사세요 아, MCNX도 나가고 저것도 나오고 난리 났네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 자 그러면 이제 또 그러면 여러분이 끝났을까 중국 수혜주가 끝났을까요 아유 호텔 신라 얼마나 좋은 종목인데 뭘 끝나요 그냥 들고 가야지 에? 호텔 신라가 뭘 끝나요 더 가야 되지 그냥 요거 먹고서 잘라 먹느라 이거 저 정도로만 잘라 먹느라 아우성이야 아 이까짓 거 먹고 무슨 주식 투자를 해요 그죠? 더 가야지. 나 이 전고점 돌파하면 또 나갈 거야. 까지 그 막장 등 막 그냥 들고 가 전고점까지 갈 때까지 그냥 계속 가보는 거지. 뭘 잘라요. 그러니까 유료원도 사주고 요 자리에서 딱 매수. 아무 소리 말고 매수. 갑니다. 참 벌써 이만큼 나가니까. 아유 전문가님 짜릿합니다. 짜릿하죠. 에이 그것만이에요? 파라다이스는 어떻게 했는데요? 파라다이스. 우리 유료원한테. GKL, 강원에도 다 팔아요. 다 팔아요? 예, 이리 다 옮겼어. 옮겨 타요. 다 옮겨 탔습니다. 여기서부터 매수했어요.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이게 뭐예요, 지금? 신고가. 예, 말도 안 돼요. 그러고선, 무료방에서 오면은, 종목, 아니 단타입니까? 내가는 이거 들고 가고 다른 사람은 또 저거 들고 가고 그러는 거지 신고가 똑같이 나는데 그런데 그냥 부실 종목 가서 사가지고 뭐 우리 방에는 두 종목만 갖고 와야 된다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두 종목만 갖고 간다 우리 종목은 우리 방엔 세 종목 아 그건 단타가 가능한 얘기지 장기 보유하는 종목은 여러분이 돈 잘 버는 기업을 이 사람은 저거 담고 저 사람은 이거 담고 주도주 똑같이 가는 건데 뭘 주도주가 한 개만 가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종목을 뭐 몇 개냐? 종목 몇 개가 왜 중요해요? 그게 내가 포트를 어떻게 짰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거 들고 가잖아요. 돈 잘 벌잖아요. 그러면 나는 클리오를 샀어요. 화장품을. 클리오 샀으니까 클리오가 잘 가잖아요. 클리오 잘 가잖아요. 뭐가 종목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종목 수가 뭐가 중요하냐고. 여러분의 포트를 어떻게 담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기업이 돈을 잘 번다면 포트를 어떻게 짜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종목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은 종목을 매매해 드립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가끔 와가지고 제 방에 와서 똑같은 종목을 아니 이렇게 올라간 걸 어떻게 사줘요? 다른 거 사줘야지. 아, 이게 떨어지면 이 사람은 골치 아프지만 여기서 산 사람은 수익 깔고 있으니까 편하게 갖고 있지만 고점에서 잡고 조정 들어가면 이 사람은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종목을 사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아, 2,000개 종목의 종목이 수두룩한데, 구태여 똑같은 종목 사서 남 수익 잔뜩 난 걸 쫓아가서 얻어 터지려고 막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직도 이런 거를 잘 이해를 못해갖고,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이 뭐, 딱 두 종목만 해야 되고, 세 종목만 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니 단타를 한다고 그러면 말이 돼요. 오늘도 이 종목 갖고 A라는 사람도 단타하고 B라는 사람도 C라는 사람 수십 명이 들이고 있다면 수십 명이 똑같은 종목 갖고 단타를 칠 수는 있지만 장기 투자는 그렇게 하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아, 남들이 이렇게 올라간 종목을 어디 가서 사면 나는 얻어 터질 수밖에 더 있어요. 조정 들어오는데 나는 수익을 깔았으니까 조정대로 참지만 나중에 산 사람은 그럼 얻어 터져서 죽으라고요? 이런 거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갖고 저한테 뭐 종목이 많으니 뭐니 그런 얘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종목을 포트해. 그러면 여러분이 유진테크를 담은 사람은 유진테크 신고가로 갑니다. 그죠? 나는 유진테크 담았습니다. 신고가입니다. 아니요 전문가님 나는 아니 저거 샀어요. 원익 IPS.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템플턴은 다 좋은 종목이니까 갖고 가라. 신고가입니다. 똑같이 신고가예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 새로 회원이 들어오면 이 비싼 걸 사줘야 됩니까? 죽으라고요? 안 그렇겠어요?
비싼 거 사서 죽으라고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정말 잘못 이해하는 거. 예. 잘못 이해하지 마시고. 자, 효성 ITX 역시 스마트 농법을 유튜브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잘 가고 있죠. 아, 수익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 사잖아요. 아까도 봤죠? 박스넷. 이건 뭐 수익성 급격히 감소해서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데도 주가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가치 투자라고 여긴다면 투자는 실패의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상 나간다고 이거 가서 사고 있어요. 부실 종목이잖아요. 아까 보니까 여기 자산운용도 이거 들고 있잖아요. 라임 자산운용.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박살 나는 거지. 예? 박스네. 돈을 벌어줍니까? 뭘 벌어줍니까? 투자 당시 7,200원에 샀대요. 이 기사 나온 겁니다. 지금 주가는 얼마입니까? 7,200원에 샀는데. 주가는. 예? 주가는 얼마예요? 3,900원이에요. 4,000원도 아니고 3,900원이야. 7,200원에 샀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서 산 거네. 여기서 샀거나. 아니, 이게 떨어지는데 이걸 왜 사요? 이게 떨어지는데 왜 사? 장대연봉 싸다고요? 그럼 돈을 보냐? 여러분이 보잖아요. 돈을 보냐? 작전 세력 아니면 이거 살 이유가 없어요. 아니, 뭐 성장 가치도 마이너스. 수익 가치 마이너스. 너나 사라. 쓰레기 종목이네. 안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픔을 안 견디잖아요. 물론 좋은 종목도 떨어질 수 있죠.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걸 하는 게 이길까요? 좋은 종목 사서 떨어져도 기다리는 게 이길까요? 확률적으로 이기는 걸 어떤 걸 이긴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고민해 보자. 그러니까 이거 다 쳐다보고 싶지 않은 종목이더라. 전부 다 쳐다보고 싶지 않은 종목이. 템플턴이 하나도 추천해 본적 없는 종목들. 그죠? 마찬가지 여기도 똑같습니다. 템플턴이 한 번도 추천해 보지 않은 종목들입니다. 신기하죠, 그죠? 일단 돈못 벌면 우리 유료원들한테 사지 말라 그럽니다. 박스넷, 리드, 기업가치 감소로 상장 폐지 위험에 처한 기업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기 쉽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이길 확률보다 질 확률이 너무 높다. 노숙자 쉼터로 가는 지름길이다. 제발 영업이익이 시뻘건 종목 매수하지 말라. 제가 많이 얘기했죠. 제발 영업이익이 시뻘건 종목은 매수하지 말라. 상한가? 상한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영업이익을 한 푼도 못 내는 시뻘건 종목, 제발 매수하지 마라. 엑스원에서도 이 얘기는 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죠. 전문가도 추천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죠. 깡통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BT 이런 거 추천했다가 깡통. 관리 종목 넘어가고 뭐집 팔아서 사라고, 전세 팔아서 하고, 영업이익 적자로 추천하는데 집 팔아서 사래.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곤두박질 쳤지. 돈못 버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돈잘 버는 기업, 뭐, 한류타임즈? 기업같이, 얘가 뭐돈좀 버나? 상폐 위험가 있죠? 감사 한번 보자. 한류타임즈. 잘하고 있나? 야, 너돈좀 버냐? 돈 벌면 내가 사줄게. 돈안 버냐? 안 사. 차트를 보니까 참, 안 봐도 비디오지 뭐. 그냥 쫙 떨어지면서. 곤두박질 치고. 차트는 시뻘겋겠지. 영업이 한 푼도, 유볼도 다 까먹어서, 이제 감자 아니면 상장 폐지지. 유볼도 다 까먹었으니 감자 아니면 상장 폐지. 영업이 전부 다못 내는 시뻘건 종목. 차트로 이렇게 사줘가지고 수익 냈다고 자랑해봤진. 여러분 돈 버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물려서 돈 깨지고, 어떤 사람은 돈 벌었다고 자랑하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신의 원칙에 맞지 않는 종목을 매수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나는 나 투자 원칙에 안 맞습니다, 이 종목은. 안 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그래야 여러분이 이기는 길로 가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자신이 당신이 잘 아는데 투자하라. 주식을 매입하면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이 늘어나면 주가는 따라서 오르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회사의 일부를 사는 것이므로 주식을 사려면 먼저 회사에 대해서 가능한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 분석을 사용하는 것이 주식장에서 투자 이익을 보장하는 건 물론 아니에요. 그러나 평균적으로 좋은 주식을 고르게 되고 따라서 평균보다 높은 확률로 투자 성공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기본적 분석인 거예요. 제 말이 틀리나요? 예? 여러분이 기본적 분석을 안 하기 때문에 부실 종목을 매수해서 깡통나는 일이 많지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깡통나는 일이 많을까요? 제 말이 맞다. 그러면 1번, 아니다. 2번 눌러보시죠. 기본적 분석을 이용할 때 가장 먼저 결정해야 되는 건 뭐예요? 어느 산업을 들여다볼 것인가? 그래서 제가 아까도 증권면보다는 산업면을 보는 것이 훨씬 더 기업을 이해하는 데 쉽다. 그래서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하고 싶은 산업을 정하면 산업에서 경쟁사 중에서 가장 강하고 수익성이 좋은 기업을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이길 확률이 높을까요? 질 확률은? 이길 확률이 높을 거 그 종목이 돼서 여러분이 깡통 날 일이 없죠. 왜? 좋은 종목을 샀으니까. 기업이 돈 잘 버는 기업을 샀는데 그 기업이 3년 이내에 망할까요? 그러니까 캠피셔가 역발상 주식 투자에서 뭐라 그러냐면 기업을 주식을 살 때는 최소한 3년 이내에 망하지 않을 기업을 매수하라. 3년 이내에 망하지 않을 기업을 매수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산업의 리더 또는 대장주를 찾기 위해서는 매출과 이익이 뛰어나고 부채가 낮은 회사를 살펴보자. 아무것도 안 봅니다. 투자하려고 하는 회사에 대한 제대로 이해하려면 재무상태표를 어이구 꿈앱사트님 어서오세요. 오래간만에 오셨네. 잘 살펴야 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재무상태표를 들여다보지 않고 주식을 투자한다. 괜찮은 회사를 고르는 작업은 재무상태를 들여다보면 얼마를 버는지 얼마를 지출하고 부채가 얼마인지 경쟁사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해보는 노력이 아주 중요하다. 그죠? 어우 안 팔았죠? 카카오 잘 가는데 또 댕강 잘랐나? 네. 버핏의 충고는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본인이 이해할 수 없는 회사는 결코 투자하지 않는다. 그죠? 버핏의 충고입니다.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본인이 이해할 수 없는 회사는 결코 투자하지 않는다. 재무상태표를 분석한 후에 어떻게 돈을 버는지 확실히 보이지 않으면 다른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 특히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은 어느 한 지표가 좋게 나왔다고 덥석 돈을 투자하지 말고 다른 여러 지표들과 함께 비교해서 결정하라. 문제점은 회사가 적정 가치가 매우 뛰어나다고 주식 가격은 떨어질 수 있다는 것. 심적인 요소는 배제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꽉 쥐고 있어요. 당연히 꽉 쥐고 가야죠. 역배열이 나올 때까지 들고 가라 그랬죠. 그죠? 역배열이 나올 때까지 강력 보유한다. 편향된 자료로만 의존해서 더욱이 많은 시간을 가지고 분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배제해버리고 차트로만 몰아한다고. 아니 잘 가는 종목을 왜 잘로? 어우 카카오 신난다. 올해 2020년은 더 좋은데는데. 그죠? 카카오가 또 신고가야. 아유 우리 전문가님 사요. 괜찮아 좋은 일이야 또 사. 그랬더니 아 전문가님 너무 올랐잖아요. 비싸요. 떨어지면 어떡해요. 아유 참 그러니까 돈을 못 벌지. 사 괜찮아. 이렇게 올라가니까 아휴 전문가님 안 샀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안 샀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만큼 올라갔어 또 신고가로. 아 진짜 여기서부터 지금 얼마냐 이거. 에이 여기다 그냥 다 갖다 질릴걸. 그죠? 꿈의 차트는 여기다 다 질릴걸. 아이 그냥 그랬으면 그냥 안 가는 종목 제 잘라다가. 그죠? 다 갖다 질릴걸. 아 비중 많아서 나 못했죠. 더 사 더 사 그래. 더 사 그럴 때는 안 보이죠. 이게 보입니까? 미래가 보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떨어져갖고, 야, 웬수 같아, 저놈은. 쳐다볼 때마다 그냥 돈다 잃어가지고, 아우, 전문가님, 나 죽겠어. 나좀 살려줘. 에이, 이거 어떻게 팔아야 돼요? 그냥 손실 나서 죽겠습니다. 보이지도 않세요. 사사사. 더사, 더사. 에이, 전문가님, 무서워요. 비중 많거든요. 더 사. 괜찮으니까 또 사, 또 사. 아, 안 무서운가? 또 사, 또 사. 진작하네. 진작하네. 아, 전문가님, 드디어 본전이 넘었습니다. 본전이 넘었습니다. 아, 이제는 수익이 커졌습니다. 비중이 많아가지고. 이게 돈 버는 거잖아요. 그죠? 와, 참. 이게 떨어지는데 왜 사요? 그죠? 떨어지는데 왜 사? 안 사야 되죠. 올라가니까 사야 되잖아요. 지금은 반도체가 난리가 났어. 구매 차트님. 그죠? 당연히 가야죠. 역별이 나올 때까지 들고 가야죠. 반도체들 지금 수익이 엄청났잖아요. 구매 차트님, 이거 팔았어요? 솔브레인 팔았나? 걱정된다, 진짜. 안 팔았죠? 수익 커진. 여기 쫓아가서 왜 사? 여기서 사줄 때, 그죠? 여기서 사줄 때 샀으면, 이게 보면, 아, 저몽하니, 나 쫓아가서 샀어요. 손실 났어요. 왜 손실이 나? 강력 보유지. 원익이 강력 보유지. 아유, 난리 났다, 진짜. 오늘도 신고가다. 그죠? 주도주 간다. 주도주 간다. 원익이 신고가다. 템플턴이 뭐라 그래? 주도주 간다. 그러니까 계속 잡아라, 잡아라. 지나서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죠? 그때는 이해가 안 가요. 전문가 말을 딛고 그냥 강력 보유하니까 좋은 일이 마구마구 생기기 시작한다. 같이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영업이 커지니까 이게 몇 프로 나간 겁니까? 가는 놈을 자르는 거 아니라 그랬죠? 가는 놈은 강력 보유해서 수익을 키운다. 아, 이거 팔았나 보네. 솔브레인. 꿈의 차트니 솔브레인 팔았어요? 좀 조금 샀어요, 여기는. 여기 몰래 샀다고 저한테 얘기했었잖아요. 몰래. 몰래 가서 사가지고. 아, 전문가님 손실 났어. 아니, 누가 사라고 그랬어요. 이거 안 사라고 그랬어요. 그죠? 에이, 절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신고가 나서 이게 수익이 얼마입니까? 템플턴 말 들고 그냥 사서 가만히 있으면 100% 났어, 벌써. 그죠? 100% 났잖아요. 에휴. 템플턴 말 들을 걸. 템플턴 말 들을 걸. 벌써 100% 나갔어. 아휴, 나는 그때 7월 1일 날 얘기할 때 그걸 그냥 설마 설마 그죠? 아휴, 가치가 커지는 거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설마 저게 갈까? 못 믿었죠. 그죠? 못 믿었어. 실적이 주가를 춤추게 한다. 장기적으로 추세 이탈이니 눌림목이니 아무 쓸데없는 기법에 불과한지도 모른다. 주가는 실적을 먹고 간다. 기업이 실적으로 갈 때는 진단도 아무 쓸데없는 노릇이다. 그죠?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우리 두 분이 아직도 강력 보여서 오늘도 신고가인데. 전문가님, 더 사? 더 사. 가시건 뭐, 더 사. 겁내지 말고 더 사요. 더 사요? 얼마나 좋아. 아유, 수익이 그냥 눈탱이처럼 커졌습니다. 팔기는 뭘 팔아. 그죠? 500%가 넘었는데. 팔기는 뭘 팔아? 보령직도 아직도 가는지. 제 이야기는 얘는 전 조정을 받은 것 같은데. 돈잘 버는 기업이에요. 뭘 팔아요, 팔기는. 또 올라가나? 뭘 팔아요, 꿈의 차트님. 그죠? 추세가 이탈할 때까지는 어떡하라? 강력 보유. 진단도 받지 마요. 전문가 진단받으면 이격 났다고 다 잘라줘. 템플턴에 배운 대로 그냥 맞짱 뜨는 거야. 배운 대로 그냥 뜨는 거예요. 아유, 난 몰라. 그냥 가는데 뭐, 자르긴 뭘 잘라. 그렇게 여러분이 큰 수익이 나는 거예요. 아유, 저것도 가고 난리 났네, 참. 모른다. 원익이도 신고가 내고, 유진테크도 신고가 내고, 에로티백도 신고가 전부. 그쵸? 때가. 때가 간다. 자, 때가 가니까 템플턴이 이거 샀던 종목이 어떻게 됐나 보시죠. 32%까지 줬다가 떨어졌다가 또 나갔죠.
누구요? 에코마케팅이 6%, 6.9%인데 지금 얼마 3만 원에 샀으니까 평균가 지금 얼마 나갔나 보시죠. 좋은 종목은 이런 거예요. 다 보여줬잖아요. 에코마케팅 3만 원에 샀다고 그랬죠? 3만 원 어딥니까? 여기잖아요. 우리 여기서 샀잖아요. 여기서 사줬잖아요. 지금 또 올라갔죠. 수익이 얼마 깔았습니까? 이제 3만 원에 샀으니까 얼마예요? 무슨 관계 있냐고. 그냥 가는데 그냥 붙들고 가면 되지. 그죠? 지금 벌써 21% 났어. 이게 32%까지 갔다가 떨어졌다 또 가서 더 사라, 더 사. 그죠? 더 사라. 어제도 우리 의견대로 더 사! 그랬는데, 어휴, 도망가 버렸네. 더 사! 도망가 버렸어요. 진짜. 뭘 두려워하냐? 더 사라. 아직 갈 길이 멀다. 돈잘 버는 기업을 왜 두려워하냐? 뭐, PBR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차트가 어째서 뭐, 안 된다, 된다. 여러분이 뭘 그래요? 강력하게 사야 큰 수익이 나는 거지. 그죠? 상승장인데. 멋진 말을 하잖아요, 누가. 에드윈 르페브르가 뭐라고 그래요? 노인 양반, 내가 주식 사줬으니까 지금 이거 시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파세요. 이보게 젊은이 뭘 팔아? 지금은 상승장이라네. 내가 지금 주식을 자르게 되면 포지션을 잃게 된다네. 그러니까 강력 보유해야지. 그죠? 꿈의 사트님 그 말이 이해가요? 아니 지금 가고는 있는데 그죠? 카카오를 잘라버리면 내 포지션을 잃게 된다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요? 지금은 상승장이라네. 갈 때까지 가보자. 그 말이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 점점 커지네 이놈이. 어? 가면서 자고 일어나면 또 올라가. 어? 또 수익이 커졌네. 야, 그동안에 돈 잃어버린 거다 찾았나? 야, 이제 돈 잃어버린 거다 찾았어. 이제 점점 더 가서 이제 수익까지 주니까 진짜 오늘도 밥안 먹어도 배불러. 그냥 룰루랄라가 되고. 돈을 벌면요, 밥안 먹어도 배불러. 진짜로요.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요, 제정신이 아니야.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하루 종일 그냥 웃음이 나오고 밥안 먹어도 배불러. 그거 실감해본 사람 1번. 난 그런 경험은 없다. 2번. 한번 눌러보시죠. 그죠? 돈을 벌리면, 진짜로요,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이 잘 벌리면요, 밥안 먹어도 배부르고 괜히 기분이 좋아요. 싱글벙글 모양 막 입이 귀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떨어져 봐요. 돈 잃고 있어 봐요. 잠이 오냐고.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잖아요. 그죠? 왼수 같은 주식 했다가 내가 주식을 몰라서. 왼수 같은 주식 내가 두번 다시 하나. 내 도시락 싸들고 댕겨서 말리지. 바보 같은 짓만 해갖고 돈다 날리고. 그렇게 고생해서 버는 돈 주식으로 다 날렸어. 잠이 옵니까? 그죠? 그래서 아는 주식을 사라. 그러면 간다. 돈잘 버는 기업을 매수하라. 그러면 주식은 간다. 그죠? 간다. 그래서 투자는 제가 왜 주봉을 보라고 그랬냐? 여러분이 알다시피 투자는 각도가 살아있는 우상향 추세를 사령하라. 들었다 놨다 해도 들고 가야죠. 정배열로 가는데 뭘 두려워해요. 주식가는 원래 들었다 놨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돈을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예? 그죠? 돈을 줬다 뺏었다 하면서 간다니까요. 우리 유리원이 항상 한 얘기가 있어요. 전문가님, 이게 360% 났는데, 더전 비전이. 그죠? 더전 비전이 360% 났는데, 아직도 들고 가요? 들고 가요. 아니, 돈을 줬다가, 뺏었다가, 줬다가, 뺏었다가, 줬다가, 뺏었다가, 줬다가, 뺏었다가, 줬다가, 뺏었다 하면서 가네. 아유, 윈수 같은 종목. 그런데 돈을 많이 주네요. 줬다 뺏었다 하면서. 그죠? 자, 이거 무섭습니다. 실제로 360%에서 또 졸업하고 나갔어요. 아직까지 들고 갈 가능성이 높아. 전문가님 팔지 말까요? 안 팔아도 돼요. 뭘 팔아요? 좋은 종목을요. 그래서 투자는 각도가 살아있는 종목을, 추세를 사랑하라. 각도가 살아있나? KMW가 각도가 살아있나? 아, 살아있잖아요.
아직 안 팔어. 뭘 팔아요? 가는데. 그죠? 올해는 더 좋아질 거라는데. 그죠? 일본이 5G를 하고, 중국이 5G를 하고, 인도가 5G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삼통신은 힘들어도, 부품주들은 신난다. 자, 빨리, 그죠?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나라에서 제발 5G를 빨리 실행해라. 미국도 5G 하는데, 우리 부품들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가겠죠? 실력이 있는 부품들은 간다. 그러면 믿어야지, 뭐. 깨지만 않으면, 그쵸? 나 깨지만 않으면, 아직 그 저점 매물 때안 깨면 나는 그냥 보유야. 그래서 추세 추종이라는 것은 변화를 전제로 하며 변화에 근거를 하고 있다. 변화하지 않는 주식은 사면 어떻게 돼요? 바닥에서 헤매고 가치 함정에 빨려 들어가서 여러분이 수익이 빨리 안 나는 거예요. 시장은 상승하고 하락하며 횡보한다. 맞아요? 그것은 추세를 갖고 순환하며 투자자를 놀라게 만든다. 시장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추세가 얼마나 멀리 진행될 것인지를 추측하지 말라. 내가 사면 떨어질 것 같은 생각도 하지 말라. 불가능한 일이다. 그냥 시장 변화에 대응하라. 어느 누구도 천장이나 바닥을 포착할 수는 없다. 방법은 추세가 확장되어 큰 돈을 벌 만큼 커질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조기에 소액을 투자하는 초크병 전략을 가시기 바랍니다. 추세 추종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 추세가 끊임없이 규칙을 갖고 가겠다는 전제. 이런 추세를 이용해서 매매했을 때 매매 시스템을 여러분이 잘 구축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아유, 전문가님. 그럼 시스템 매매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손실을 잘라내고 이익을 굴리는 거잖아요. 그럼 부자가 되려면 이익을 불어나도록 놔둬야 되잖아요. 추세 추종자는 이익이 생기면 곧바로 빠져나오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된다? 끝까지 따라간다. 정배열로 가기 시작하면 정배열 갈 때까지 끝까지 여기서 정배열 갔습니다. 그죠? 그럼 나는 정배열 꺾었습니다. 그럼 매도했으면 됐잖아요. 너무 간단하네. 그럼 다시 가려고 그러면 사면 되잖아요. 정배열 먹고 정배열 역배열 잘라. 정배열 먹고 역배열 잘라. 너무 쉬운데. 그럼 기업이 돈을 버는지 그만. 그 시장은 그래서 잔인한 곳이잖아요. 남에게 호감을 얻을 생각을 버려라. 친구가 필요하면 차라리 개를 키워라. 그러잖아요. 이게 추세 추종이라는 거예요. 시장은 당신을 모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두 눈으로만 본 것만 믿으려고 그러죠. 아, 이게 보입니까? 가만있어. 카카오 템플런 전문가가 더 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보입니까? 여기서 사줄 때 이게 보여요? 앞이? 뒤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아유, 전문가님 저거 사주는데 저거 걱정돼. 저거 아휴, 떨어질 것만 저 사면 말이야 망할 것 같아. 아휴, 내가 지금 여기까지 떨어져 갖고 지금 왼수 같은데 말이야. 여기까지 떨어져 갖고 진짜 속상해 죽을 맛인데 돈을 지금 얼마를 잃었는데 이거 떨어지면 또 떨어지면 완전히 죽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아 전문가님 또 저걸 사라 그러네. 아 갈까 이거 갈까 걱정돼. 그쵸? 걱정돼. 아 걱정되니까 못 사. 아 아니야 올라가니까 그때서야 어 설마 저기 갈까? 아, 사또 아유 전문가님 무서워서 못 사요. 지금 손실이 너무 크거든요. 비중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요? 또 사. 또 간다. 아, 또 사. 또 사. 또 사. 아, 연관이 비중 많다니까요. 떨어지면 어떡해요. 나 죽어요. 사라니까. 아이, 보이긴 뭐 보여. 보이죠. 그죠? 어, 또 나가네. 어, 또 나갔어. 어휴, 어떻게 해. 또 나갔어. 또 나갔어. 야, 신고가야. 아, 또 신고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이게 벌써 이만큼 나갔어, 이게. 몇 프로야, 이거? 아유. 에? 67% 우리 유리원 왈. 아, 전문가님. 진짜 기업 괜찮아요? 괜찮지요? 아, 플랫폼 기업인데, 이거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올해는 더 좋다는데. 금년엔 수익이 더 많이 날 거라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아들 녀석이 자꾸만 월급 타가지고 여기 계속 피라미딩 하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기업 괜찮아요? 해보세요. 아, 그래요? 지금 수익이 얼마 나는지 몰라요. 엄청났대요. 한번할 때마다 이 장대양 보나가면, 아유, 아빠, 나 지금 월급보다 더 많이 벌었어. 하루에. 얼마 샀는데? 하도 아들이 사달라고 그래서 6천만 원 사줬대요. 아, 그래서 제가, 아, 천만 원 증여세 내야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유리 언니. 아, 증여세 내면 되죠. 아들 6천만 원. 큰 아들 6천만 원 사줬더니, 작은 아들도 막 떼를 쓴대. 뭐라고 떼를 써? 나도 사달라고. 아빠, 큰 아들만 사줘. 형만 사주지 말고 나도 사줘. 나도 사줘. 작은 아들이 떼 써서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고 또 사줬어요. 작은 아들도. 그랬더니 아내가 옆에 있다가 큰 아들, 작은 아들. 아, 자기 혼자 주식할 때는 뭐라고 그러더니 큰 아들, 작은 아들 사주니까 그냥 좋아가지고 아, 당신 잘했다고 막 칭찬을 하더래. 은재는 돈 잃었다고 구박하더니 아들들 사주니까 되게 좋아하더래나. 엄마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 그런 거예요? 그럼 남편보다 자식한테 해주는 걸더 좋아하죠. 그랬더니 아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수익이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그래서 눈으로 본 것만 믿죠. 안 보이니까 안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주식 투자할 때도 사람들은 멋진 그림을 보고 그죠? 이 멋진 그림을 보고 뒤에 가서 산다고요. 왜? 더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싸다고 많이 깎아줬으니까 사지. 그더 곤두박질 치면 그때서야. 아, 잘못했네. 그죠? 차트가 멋있으니까 가서 사는 거예요. 아, 너무 많이 올라왔으니 얘도 또 가지 않을까. 그죠? 세력들은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멋진 차트를 만들고, 얘들아, 빨리 와, 빨리 와. 내가 너한테 넘겨줄게. 그리고 냅다 팔고 도망가는 거예요. 진짜예요? 아, 진짜 한번 보세요. 에? 아니, 한국전력 얼마나 많이 끌어올렸어요?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외국인이 그냥 줄기차게 끌어올렸잖아요. 그리고 도망가잖아요. 열심히 도망가는 잘 보세요. 어디서 도망가죠? 도망가는데 여러분들만 안 도망가. 여기 꼭대기 가서 또 사, 더 간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냥 외국인은 그냥 줄기차게 도망가자. 바빠, 도망가느라. 근데 개인들은 그냥 죽어라, 죽어라, 더 사. 본전 줘야 돼, 본전해야 돼, 본전. 와, 본전해야 돼. 나 떨어져가지고 본전 떨어졌어. 또 사서 또 본전해야 돼. 또 샀어, 본전해야 돼. 여기까지 떨었으니 죽었지, 뭐예요. 아휴, 전문가님, 나 죽겠어. 왜? 아이, 물타기를 지금 15번 했거든요. 나 1년 내내 물타기를 했어요. 1년 내내, 저, 어떤 클럽에 가서, 삼성전기를, 우리 유려원이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그리고 제 방에 들어왔어요. 4월 달에. 전문가님, 에? 이거 샀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1년 내내 물타기를 했대.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 말을 못해. 자금이 많으시니까. 몇 수억은 들어갔나 봐요. 물타기라도 본전 찾으려는데 사지 마요. 기다려야 됩니다. 이제 매수하세요. 추세 전환했습니다. 매수. 또 매수. 또 매수. 더 사세요. 아, 이제는 아마 수익 났을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거 왜 여기 떨어지는데 왜 사요? 기다려야지. 추세 전환할 때까지 기다린다. 그죠? 그랬더니, 어, 진짜. 한번 하산한 추세는 다시 정상을 향해 올라가지 않는다. 시장에서 기업 가치에 대해서 고평가니까 한번 시장에서 정상을 향해 올라가지. 한번 하산한 주가는 올라가지 않는다. 셀트리온. 어떻게 됐나요? 셀트리온. 한번 하산한 주가는 다 떨어질 때까지 박살을 내버린다. 다 떨어질 때까지 박살을 내버린다. 아휴, 이거 어떡합니까? 신라젠. 한번 올라간 주식은 다 박살낼 때까지 그냥 완전 바닥까지 내려온다. 한센 한번 올라간 주식은 다 박살내서 바닥까지 내려온다. 아휴, 끔찍합니다. 그죠? 지스마트 글로벌 한번 올라간 주식은 이제 끝났다. 차, 올라간 주식이 그냥 다 박살내.
무슨 여 앞에서 올라간다고 여기서 삽니까? 공부가 안돼 있으면 이런 일을 벌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정기 투자는 없어요. 그죠? 기업을 분석해서 좋은 종목을 매수하고 가는 거. 장기 보유를 한다고 실패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확률적으로 단기 매매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단기 추세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느긋한 장기 매매는 추세에 순응할 수 있고 장기든 단기든 불확실성이 마찬가지라면 수수료가 나가지 않는 장기 투자가 정말 현명하죠. 왜? 수수료 1년치를 갖다 일주일에 두 번씩 매수 매도하게 되면 1억 갖고 수익을 안 났다는 가정하에 정확하게 5,400만 원이 날아갑니다. 수수료만으로.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다가 손절까지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깡통이 나는 거예요. 9억을 갖고 손절하다가 깡통 낸 거예요. 그죠? 네, 수고하시고요. 우리가 다뤄야 할 불확실성 게임은 위험이 없는 일이 아니고 돈을 매매하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시장은 선착순 접대 원리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시장은 배짱과 다른 사람이 간과하는 기회를 발견하는 결단력 있는 사람이 실패한 곳에서 성공하도록 이끌어주니까 끊임없이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종목, 걱정의 벽을 타는 종목을 더 멀리 들고 가야 되고 희망의 내리막길을 가는 종목을 오히려 비중을 감소하거나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다 희망의 내리막길을 가는 종목은 반등해 줄 거라고 자꾸 더 사는 거예요. 걱정되고 떨어질 것 같은 무서운 종목을 여러분이 더 사면 수익이 더 커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해보시죠. 실제로 여러분이 실험을 해보시면 돼요. 100만 원 갖고 해보든지, 200만 원 갖고 해보든지 해보세요. 떨어지는 종목을 더 사보고 내가 손실 났다고. 또 올라가는 종목을 더 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해보시죠. 정배열로 나서 올라가는 종목을 샀을 때 여러분은 돈을 더 많이 버는 거예요. 그거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또 수많은 명인들이 하는 방법이지만 떨어지는 더 사는 종목은 거의 개미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왜 수많은 전문가들이나 수많은 명인들이 올라가는 종목을 살까요? 그거 하나만 여러분이 생각해봐도 아. 나는 개미들이 좋아하는 방법만 사용하고 있구나. 금방 알 텐데 생각을 안 해요. 그럼 위험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자신이 뭘 하는지 모르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위험이 아니죠. 내가 저거 종목은 잘못된 종목을 알면 여러분은 위험이 아닌 거예요, 이미. 요즘엔 그래서 증권사에서도 여러분이 조사를 하죠. 이 사람이 위험 자산을 투자해도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조사해서 저 사람한테는 위험 자산을 투자해도 괜찮은 사람한테는 계속해서 문자도 날리고 뭐도 하지만 완전 초보자한테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그죠? 그 사람한테 배상을 줘야 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못하게 그래서 설문조사를 받지요. 그잖아요. 여섯 번째까지 있는데 지금 다할수 있을지. 호텔 신라, 상승 각도가 강한 종목을 매수하라. 아유, 정말, 글자가 틀렸네. 시진핑 주석이 온다고요? 우리는 그럼 사자. 제가 우리 의원들한테 사자. 좋은 일 벌어지게. 당분간 실적도 괜찮고. 관광객도 많이 늘어나서 중국 관광객이 뭐 엄청나게 온다더라. 우리 가자. 그죠? 여행 객인데 글자가 잘못 틀렸네. 아, 보따리상인데 보따리상. 그죠?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이 그랬더니 하우 뭐 그냥 팍팍팍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팍팍팍 올라가니까. 그죠? 얘는 뭐예요? 업황이 나빠져 수익이 나기. 그냥 곤두박질 치고. 근시한 이제 손실이 빗 빠져가지고 나는 팔지도 못하고 쩔쩔쩔쩔 매다가 그냥 역까지 내려오니까 이건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감당이. 그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좋은 종목을 가는 종목을 사면 얼마, 상승 각도로 가는 종목을 사야지. 세상에 떨어지는 종목을 사니까 그냥
손절도 못하고 쩔쩔쩔쩔매다가 그냥 손실의 눈덩이처럼 커지는 겁니다. 현대상선도 마찬가지죠. 뭐 질러래나 뭐 어때나 뭐 김정은이하고 회담을 하면 뭐 앞으로 뭐 현대상선이 엄청나게 돈 벌어지고 한진해운이 망했으니까 얘가 돈 벌어 30명을 깡통냈대. 질러라 그래갖고 다 질러가지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실기업인데 왜 사요? 그러니까 감자 5대1 감자탕 먹잖아요. 이런 것도 다 부실 종목이잖아요. 2대1 감자. 실적 이런 거 보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왜 안 봐야 되는 거죠? 내 돈을 맡기는 건데 시장에다 갖다 내다 버릴까요? 그 고생을 해서 돈 버는 갖다 시장에 내다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막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실 종목을 사면 여러분이 다 돈 다 뺏어가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죠? 안타깝잖아요. 제발 좀 좋은 종목 사고 정말 공부해서 올바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올바른 길로 갈 때 가치 투자는 시간과 손실과 수익의 고통에 대한 인내심으로 수익은 커지는 거다. 주식 투자의 수익은 고통의 대가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고요. 반드시 좋은 기업에 대한 믿음과 인내심의 훈련과 학습이 필요하다. 좋은 기업이란 돈을 잘 버는 기업이지 좋은 직장하고는 다르다. 좋은 주식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이 돈을 벌 확률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있는데요.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그죠? 여러분이 갈 길. 부실 기업은 내 사전에 안 산다. 안 산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좋은 기업을 매수해서 주식 투자와 아름다운 동행을 한다. 그죠?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은 여러분의 투자를 평생 좌우하게 된다.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여러분은 아시는가요? 조물주가 우리한테 세 가지 줬다고 그러죠. 뭐예요? 소금. 금을 세 가지를 줬는데 소금. 황금. 또 하나는 지금.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의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 10년 후에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10년 후에 전혀 달라진다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면 이 기회를 이번에 돈을 좀 벌어야 돼요. 최근에 유래원이 들어와서 전문가님, 나는 백지 상태에서 추천 받아서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노후 자금을 좀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람은 안 죽진 않잖아요. 다 죽잖아요. 그럼 노후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가난할수록 무조건 주식 투자 해야 됩니다. 돈 많은 사람은 안 해도 좋아요. 아니, 그저 그런 사람은. 돈이 그저 그럭저럭 있는 사람은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왜? 위험에 처할 이유가 많으니까. 그죠? 돈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주식 투자하고 돈이 많은 사람도 주식 투자해도 좋아요. 돈이 그럭저럭 있는 사람은 안 해도 좋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돈이 전혀 없는 사람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돈이 그럭저럭 있는 사람은 잘못 투자하면 그나마 있는 돈도 뺏길까봐 그러는 거고요. 돈이 많은 사람은 주식 투자도 잃어도 괜찮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왜요? 잘못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잘못하는 게 아니라 잘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분명하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참을성이 강해요. 부자들은 참을성이 강하다니까요. 그죠? 자, 그러니까 그걸 잘 이용해서 교육을 배우시고 철저한 재무 분석을 평가를 배우고요. 펀더멘털을 기초로 한 저평가 가치주를 발굴해서 어디까지 들고 가는지 추세를 어디까지 가는지 추세 추정을 어떻게 하는 건지 배워야 큰 수익을 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제대로 된 투자 교육 또 제 시간, 강의 시간, 그죠? 예. 또 이 1강부터 40강까지 지금 차트 기법 한창 나가고 있죠. 자, 어제는 박스 이론을 배웠고요. 자, 그다음에 1강 제가 2강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기본적 분석, 재무 분석에 대한 철저한 이해, 그 다음에 4강 심리적 분석, 그 다음에 5강 포트폴리오 자금 관리. 이렇게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배웠을 때 주식 투자에 대한 기본을 알고 있는 거예요. 기본을 알고 있을 때 여러분이, 아, 이거 무슨 일이 벌어지겠구나. 이 주식에 대한 안목으로 어떤 주식을 사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지겠구나. 그것을 이해하게 될 때 여러분이 주식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투자의 수익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죠? 오늘 뭐 어떻게 됐나 모르겠는데요. 화장품이 잘 나가나요? 화장품이 잘 나갔네요.